와, 여기는 영도 해녀촌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어우. 아, 수산품의 중리 해녀촌. 네. 아, 네.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있네. 네. 꿀소라랑, 오, 소라랑. 사장님, 라면이랑 해물라면이 다른 거죠? 아, 낙지해물라면 여기 있구나. 아. 네. 네, 주문하면 이렇게 저렇게 쟁반에 담아주시면 제가 나와서 제가 원하는 자리로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봐, 여봐. 김밥은 총 4줄. 네. 64,000. 오. 자, 테이블들이, 오. 자, 이렇게. 느낌 있게. 아우. 신기하다. 야, 바다 보면서 먹는. 자, 설아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와, 여기는 영도 그 해녀촌이라는 곳이에요. 여긴 진짜 그냥 미쳤습니다. 분위기 진짜, 와. 여기서는 뭘 먹은들 맛이 없겠습니까, 진짜. 그냥 바로 여기 바다가 있네. 아, 진짜. 어우, 바다. 아우, 면 불기 전에 라면부터. 아우. 아유, 홍합이랑 낙지 들어가는 당연히 국물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진짜. 야. 자, 인사 보니까 여기 성게알에다가 김밥, 여기다 성게알 딱 이거 올려가지고 이것도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에는 눅눅해진 새우깡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우, 낙지. 아우. 아유, 뿔소라. 아예, 받아. 와, 이게, 저, 이제, 보말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맛은 있는데 좀 감질나네.
이런 거는 아 이렇게 좀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앉아야겠다. 어휴, 싸다. 아. 아. 난 내 느낌 있다 진짜. 아 소한 성게알이랑 또 그냥 딱히 뭔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바로 옆에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거기에 해산물이랑 소주를 먹는다. 아우. 아유, 성게.
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는 멍게가 또 향이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 바다 향이 싹 더 나면서. 여기 진짜 분위기가 단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아. 아, 보세요. 와우, 선셋 또 해가 딱 지는 날 이 바다에서 진짜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 인사를 또 부디가 폰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나 기회 되시면 이 분위기 한번 좀 즐겨 보고 가시는 거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 투박한 상차림이지만 그래도 야, 이 보여지는 이 뷰, 아 진짜 최고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